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 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 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됩니다. 현행은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또한 안전검사 미수범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해소 시까지 운행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 명령이 발령된 기계식 주차장이 부설 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핵심 장치 변경 시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시 검사 제도와 기계식 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 점검 제도도 도입되며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와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 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 차량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 차량 재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승용 전기차 중 97.2%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99.7%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하면 강제 견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